11월 1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고양시 문예회관에서는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되었습니다. 고양 특례시 미래를 위한 시민추진단 발대식이 그중 하나. 코로나19 집합 제한으로 넓은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지만 120여 명의 추진단 위원들은 자치분권 강의를 경청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는 등 온라인을 통한 행사 참여가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온, 오프라인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행사는 코로나19가 낳은 풍속도입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 협의회 출범식 또한 최소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160여 위원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참여 모습을 통해 헌법기관 자문위원으로서의 참여 정신과 자긍심이 갖는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통일에 대한 정책과 자문을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근접한 거리에 있는 협의이므로 자문위원들께서 보다 많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문화예술 홍보대사인 통일가수 유경 씨는 매주 일요일 오후 고정방송을 통해 코로나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 음악을 선사해 온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그나마 힘이 되시라고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캠퍼스를 둔 일본 최대 규모 뷰티 전문 학교로 매달 두 차례씩 셔틀 강의를 다니던 정정란 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비로소 온라인 강의를 통해 K-뷰티 전도사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오랜만에 학생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정말 오늘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장기화는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온라인 교류 확대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회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가 지난 10일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2009년 민간에서 시작해오다 2015년부터 보훈처가 주관하여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를 추모와 함께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평화를 잘 지켜나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화음악회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하는 동시에 음악회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평소에도 저희를 위해서 몸바치고 피 흘려서 저희 평화를 이룩해 주신 어르신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뜻깊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 끊임없이 잘 개최하고 행사해서 저희 마음, 저희 감사함 더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문소리 아나운서 사회와 지휘자 겸 예술감독 배종훈 지휘 아래 다양한 분야의 음악으로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고품격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을 비롯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힘찬 군가와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평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경량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